다음은 수학 익힘책 9쪽입니다. 수를 써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해 보세요.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지우개. 지우개의 수는 하나입니다. 그림에서 지우개의 수는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지우개의 수인 1을 표시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색종이의 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색종이의 수는 하나, 둘입니다. 따라서 숫자 2를 적고 숫자 2를 쓰고 동그라미의 개수는 네, 하나, 두 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필의 수를 확인해 봅시다. 연필의 수는 그림에서 몇 개인가요? 네, 연필의 수는 하나, 둘, 셋입니다. 따라서 숫자 3을 쓰고 동그라미는 하나, 둘, 셋까지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풀의 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상 위에 풀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책상의 풀의 수는 총 4개, 즉 4입니다. 따라서 숫자 4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위의 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위는 그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위의 수는 다섯입니다. 따라서 숫자 5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복습을 하겠습니다. 숫자 1은 1이라고 쓰고 하나 또는 1이라고 읽습니다. 숫자 2는 2라고 쓰고 2 또는 2라고 읽습니다. 숫자 3은 3 또는 셋이라고 읽습니다.
다음 숫자 4는 넷 또는 4라고 읽습니다. 마지막 숫자 5는 5라고 쓰고 5 또는 5라고 읽습니다.